안녕하세요, 이시원입니다. 여러분은 벼락치기가 게으른 사람만이 선택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늘 제출기간 직전에 할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는 항상 그렇게 일찍 좀 하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벼락치기를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보곤 합니다. 그러나 전 오늘 벼락치기는 게으른 사람만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벼락치기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작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학기 기말 저희 학교 시험 과목은 8과목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시험 공부를 4주를 접어도 실질적으로 공부를 한건 2주뿐이었어서 작년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다른 친구들이 한 달을 잡는 동안 2주를 접었습니다. 2주 동안 다른 친구들의 두 배만큼 공부해서 평균 95점으로 꽤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로 저희 기타 선생님이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라는 곡을 연습하고 영상 찍을 시간을 10일 정도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4일을 잡았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제출 기간 내에 꼭 해야 하는 성격이라 당일 새벽 2시까지 영상을 찍고 그 영상을 첫 번째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10일 동안 30분 연습한 것보다 4일간 1시간 15분씩 연습한 것이 제겐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감을 잃지 않을 수 있어 오히려 더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른 것처럼 주어진 일을 매일매일 나눠서 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처럼 한 번에 많이 해야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